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교사들에게 금요일 등 특정 요일에만 백신을 맞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은 오는 7일부터 백신을 접종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금요일 오후에 백신 접종을 맞고 주말을 쉬라는 학교 지침이 내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학교 측에 내려보내면서 많은 학교에서 이 같은 금요일 백신 접종 지침을 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백신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주말에 접종을 권고하는 건 오히려 백신 접종을 꺼리게 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학교 관리자들이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예방접종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상 증세가 어떻게 발현될지도 모르는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주말에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백신 접종은 학사 일정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맞으라고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이제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분산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뭐 전부 다 이게 또 병가를 내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반응이 있을 때 병가를 내시는 거라서 어떻게 지금 뭐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도교육청은 또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교사들이 원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도록 재차 특정 요일 권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공백 최소화와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 강사를 확보하거나 접종자 간 예약 일정을 조정하고 대체 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